맛있는 한자 허준탕 뜻밖의 손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얘놈이 나눠준 약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인삼에 무경 계피, 숙지황, 감초, 황기, 천궁, 발근, 작약, 대추, 당귀. 야, 그걸 잘 아는 놈이 공짜로 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객관 놈 급료가 얼마나 한다고 갚아? 저놈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헛간에 가두어라? 거참 성격이 불같으시다니깐.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구먼. 공복이라 그런가 헛것이 보이네. 환장하겠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가져온 약이 참 좋더구나. 차도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차도, 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정도라는 뜻으로 다를 차에 법도 부자를 써요. 비싼 보약 같던데 돈이 어디 있어서? 걱정 마세요. 좋은 분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 신분인지라 벌레 보듯 피하는 게 보통이거늘. 어찌 만났는지 궁금하구나. 푹 주무세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망치케라, 그분은 괜찮으실까? 그러고 보니 성함도 여쭤보지 못했네. 사흘 뒤. 자네 괜찮은가? 어디 상한 곳은 없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도 각오한 것보다 빨리 근신이 풀렸네요. 근신,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으로 상갈근에 상갈신을 써요. 자네 찾아온 손님이 있어서 서둘러 풀어준 거야. 손님요? 준아? 삼촌? 허준을 찾아온 손님은 외삼촌 김시흑이었다. 그는 우과에 합격해 군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네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이곳 생활은 어떠냐?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낯빛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만. 삼촌에게 고자질을 했다간 진짜 잘릴 줄 알아. 하하, 요즘 환자가 좀 몰려서 무리했나 봅니다. 여성, 어렸을 적엔 결코 의사는 안 할 것 같더니만 먼 길을 돌긴 했어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요즘만큼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이 천직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 생각한다면 이곳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곳 원장 황춘석은 명성이 높지만 실상은 돈을 무척 밝히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야 뭐 우리 원생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황춘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배움을 청하기에는 흠이 많은 자다. 한데 근방에서 여기만큼 규모 있고 배우기 좋은 곳은 없어요. 의학 서적도 충실한 편이고요. 정중지와 같은 사람이 될 작정이냐? 대장부라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중지와 우물한 개구리. 병문이 좁고 세상 일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우물저 가운데 좀 달지 개구리 와짜를 써요. 여기보다 한 의원이 있습니까? 한양엔 숱하게 널렸지. 내 소개장은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 굳이 한양까지 갈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한양의 크고 좋은 의원에서 일하면서 병문을 넓히는 게 싫어. 이곳에는 제가 필요한 환자가 많습니다. 삼촌, 제안은 고맙습니다만 당분간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어이구 이 답답이. 네 마음대로 하거라. 삼촌, 안녕히 가세요. 됐다. 인사도 하지 마. 하, 저 고집을 어찌 해야 하나. 저, 괜찮으신가요? 저 때문에 크게 혼나고 헛간에 갇혔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근데 전 걱정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나요? 그게 아니라 시장에 두부를 사러 갔는데 돼지고기가 다 떨어져서 쌀을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다가 송아지가 보여서 따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